갔으니 뭐 아무거나 맡지 않고. 시장에서 옷살데 없잖아. 한번 가봐. 저기 SS 사진이요. 먼저 나가 문 잠궈야지. 가자. 와, 너무 좋다. 얼짱. 에너지가 느껴져요, 시장은. 재밌었겠다.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뭐하자. 뭐? 일단 아, 깜찍했다. 아, 깜찍했다. 왜 그래요? 귀여워. 저런 끈이 있어요, 원래? 아이들이 하는 거. 네, 아이들. 아니, 이게 아니고 애들 끈이야. 가방에. 가방에? 삐! 어? 와, 이거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 저거 할 때 됐다. 야, 이거 뻥튀기. 와, 오! 추억의 뻥튀기. 추억의 뻥튀기. 이게 있어. 맛있는데. 야, 이거 소리 큰데. 소리 큰데. 뻥, 뻥. 귀 막아야 돼. 은이요! 은이요! 우와, 강냉이다. 우와.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얘야, 이게 이제 나왔어. 여기. 봐봐, 여기. 우와, 많다. 신기하고 보입니다. 하나 주세요. 그래, 하나 줘보세요. 아니, 뭐, 먹어봐.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뭐, 진짜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야, 영화에 한 장면인데? 신기한 거예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눈이 어떻게 이렇게 크냐. 그래, 가자. 조심. 조금 5천 원 하지만 줘봐. 깻잎은 너무 크다. 어? 시골 거. 로지 거. 로지, 이거는 몇 개인가? 네? 몇 개? 그 두 개지. 천 원? 그래, 그거 다. 그래, 그거 다. 몇 개야? 이거 다요? 혼자 사시잖아요. 엄마 저거 다 산다고? 어? 담으라고. 뭐 담는데? 아니 그 고기 먹는다고. 아니, 됐어요. 그 먹는 데만 하지 말고. 아, 알았어. 그러니까 두 개? 응. 천 원? 응. 다 하지 말고 세. 세 개만 하면 돼. 다섯 개 주세요. 묵은 얼마? 아니 묵은 됐어. 묵은 됐어. 묵이 이거 너무 맛있죠? 하나만 해. 3천 원? 뽑아봐. 당근. 마늘 하나 사? 왜 알고 와? 고추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고추 많이 샀어. 수영이 이번에 엄청 많이 샀어. 맛있어. 엄마 생각하고 사는 거지? 생각하고 사는 거지? 생각하고 사는 거야. 야, 드디어. 남자방님하고는 완전 반대야. 엄마 생각하고 사는 거지? 충동구매하는 거 아니야? 어? 생각하고 사는 버리지 거? 버리지 않아. 갖고 가면 다 역사니까 사갖고 와서 두고두고 먹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이게 상추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냐고 흠정 물어본 다음에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서 사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무슨 다 떠리로 다 타보는 것처럼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사세요. 이제 오늘 산 거는 이제 그 서울에 조금 보내려고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오면 못 하죠. 난 사실 더 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사이가 자꾸 못 사게 해요. 더 사고 싶어. 돼지 껍데기 있어? 네. 여기서 징그럽게도 사갔어 아주. 요거는 이렇게 뭉탱이 얼마야? 이거 누가 먹는다고? 어? 누가 먹는다고? 아씨, 얘 엄마 쇼. 엄마? 안 먹어 이런 거. 좋아해 먹어. 좋아해. 안 먹어. 자네하고 장가가 이제는 많이 사갔어. 많이 사갔어. 저희 아이프가요? 이게 아마도 엄마가 사가지고. 여기 오면 이제 천역한 좋아하고 천역한 돼지 껍질이 그걸 제가 사다가 해주면 잘 먹어요. 쫀득쫀득. 와이프 만날 때는 파스타 많이 먹었어요. 저한테 자꾸 당신 만나서 입맛이 촌스러워졌다고 이러고 그래서 와 역시 요즘은 깔끔하고 맛있는 이태리 음식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무슨 껍데기에 뭐 소간에 천연 저보다 더 촌스러우면서
슈가 피부가 좋아요. 네.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 정말 돼지 껍데기랑.